뭐 지금 이 자리에서 원하신다면 살짝 불러드릴 수 있는데 시침이 있대고 가는데 한번 왔다 갈 길인데 못하러 왔소 뜨내기 손님이더냐 야속하다 원망을 말자 세상사 별거 없더라. 네, 이런 곡이에요. 시치미 불러놓고 안 부른 척 시치미. 네, 하여튼 불러봤습니다. 그래 이렇게 좀 이렇게 키가 음역대가 좀 맞아야지 또 노래도 이렇게 딱 자기가 원하는 그 김수찬만의 또 컬러가 딱 나오는데 키를 다음부터는 좀 잘 맞춰서 와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왕자님, 왕자님, 우리 왕자님. 어쩌려고 그러십니까? 오늘 뭐 노래가 사당없이 신청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짧게 짧게 한 곡당 한 10만 하트 받겠습니다. 이러면 안 되는데? 그쵸? 이런 거 약간 좀 몸 거는 거 같잖아요. 아니요. 아, 여러분들 그냥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. 좋아요. 아셨죠? 짜란다 이렇게 막 보내주시고 오늘 스타 책방 라이브 보려고 점심 반납했는데 반납하길 잘했다. 너무 재밌어요. 그래도 점심은 드셔야 되는데 그래도 식사는 꼭 챙겨 드셔야 돼요. 또 대한민국 국민은 또 밥심이잖아요. 블링블링 크, 바나나 차차 블링블링 이제 신청곡이 쏟아지고 있어요. 제가 봤을 때 남은 사연들은 소개시켜 드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거울아 어서 말을 해 내가 제일 예쁘다고 내가 제일 매력 있다고 이렇게 몰랐지만 뭐 이런 느낌의 곡입니다.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 같이 아 이거 부르는 순간 오빠 100만 되었어요. Here we go. 아 너무 업됐다. 100만. 야 100만이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손을 열릴 엄지를 완전히 광클을 하셨겠네요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독서실에서 오빠 목소리 듣고 있어요. 여기가 천국인데 독서실이면 약간 좀 작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? 요즘도 이어폰 성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다른 분들이 답답해 하시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독서실에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몰래 듣는 것도 그런 재미죠. 일부러 그러려고 독서실 가는 애도 있어요. 제 친구 중에 그거 들으려고 몰래 거기서 들어야 또 재밌대요. 노래 같은 것도 그렇고 몰래.